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중고생 2명을 확진자로 추가했다 다시 의심 환자로 분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질병관리본부는 두 학생을 검체 오류에 따른 가짜 양성으로 판정했는데요. 광주시의 섣부른 확진 발표는 인터넷의 가짜 뉴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중고생 2명에 대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왔고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신뢰한다는 광주시가 갑자기 두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 이후부터 격리 직전까지 세부적인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각각 광주 33번, 광주 34번 확진자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자료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발표와는 달리 질병관리본부는 두 학생을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표 도중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이용섭 시장은 두 학생을 의심 환자로 분류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데 보면 두 명을 아직 안 넣습니다. 안 넣고. 하지만 섣부른 확진 발표가 불러온 파장은 컸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상에는 광주시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혼란을 광주시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식 SNS에는 확진자가 34명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올라와 있고 이용섭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광주 33번과 34번 환자를 발표하는 동영상도 SNS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각각 광주 33번, 광주 34번 확진자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광주시가 커다란 혼선을 초래한 사이 질병관리본부는 두 학생을 가짜 양성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양성 판정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원 검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생은 모두 병원에서 퇴원하고 유덕중과 대광여고 두 학교도 격리 해제와 함께 정상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지원된 긴급 생계비의 절반 이상이 생필품과 음식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생계비 1,000억여 원 가운데 43%가 슈퍼와 편의점, 18%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등 전체 지원액의 61%가 생필품과 음식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광주시는 긴급 생계비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한 민생 안정대책이 지역경제의 숨통을 튼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외국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대만 국적의 3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물 복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6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숨진 동료와 근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김재순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해당 업체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회사의 지시와 지휘체계 내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지만 업체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고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은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사죄를 거부하는 업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내린 비로 전남 지역에서만 수백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보성읍과 벌교읍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함평 140mm, 광주 107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성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336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목포에서는 주택 한 채가 침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비가 그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사립 교원 동시지원제 폐지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